반갑습니다. 배정규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심리 상담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심리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 상담에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요소가 상담자, 내담자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상담자, 내담자 관계라는 것의 밑바탕 위에 이제 상담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 내담자 관계와 상담 과정.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상담이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제 상담자, 내담자 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상담자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 태도가 강조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상담 과정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상담 방법, 내지는 상담 기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상담 방법, 상담 기술이 잘 발휘가 돼서 이 전체 상담 과정이 원활히 잘 되고 효과를 내도록 하려고 하게 되면 상담자가 적절한 내지는 바람직한 상담자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이 상담자 내담자 관계가 촉진적인 관계로 잘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되는데 이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상담학자들이 이 견해를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 대다수 상담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그 이론 입장이 어떤 거냐면 로저스의 이론 입장입니다. 로저스가 제안한 세 가지 상담자 태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상담자 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진실성, 두 번째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그리고 세 번째 공감적 이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실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자면 솔직하다, 정직하다, 또는 뭐 투명하다, 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합리화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러면 누구에게 진실해야 된다는 이야기냐? 크게 봤을 때두 가지인데, 하나가 상담자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담자는 상대방, 그러니까 상담을 받고 있는 내담자에게 진실해야 된다. 이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상담자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다 하는 이것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이 진실성의 개념을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 로저스가 말하는 유기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자기라고 하는 건 뭐냐? 나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내가 나한테 진실해야 된다는데, 나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이 질문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뭐 그랬을 때에, 물론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심오하게 이야기했던 입장은 제가 생각할 때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이게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이 상담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은 현재로 봐서는 서양 심리학에 기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뭐 부처님의 그 심오한 어떤 뜻이 우리의 이 상담 이론에까지 본격적으로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각 상담자들이 개인적으로 참고할 뿐이고, 지금 이제 서양 심리학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이 나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로저스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유기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합한 개념을 유기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점에서 로저스가 다른 심리학자들하고 조금 다른 이제 의견을 개진한 것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나라고 할 때는 셀프라는 개념을 나라고 번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번역하자면 자기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이제 이 셀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은 고려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셀프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라고 이야기할 때는 의식적인 자기와 무의식적인 자기를 합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흔히 셀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정도 개념은 제가 볼 때 우리 일반인들도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고 할 때, 내가 나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의식하고 있는 나도 내가 나라고 생각하지만 뜻대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이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신경질을 내거나 화를 내기도 하고, 또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갑자기 신경질을 내거나 화를 냈다, 또는 나도 모르게 내가 막 불안해한다 라고 할 때 그걸 우리가 내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의식적인 자기, 무의식적인 나의 개념도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지 되죠. 그래서 의식적인 나, 무의식적인 나, 이렇게 이제를 합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 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 나, 자기라는 개념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자기상, 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나라고 생각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어릴 때 자라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그걸 나라고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또 흔히 보면 자기 이름을 나라고 받아들이고요. 또 자신의 어떤 가문, 자신의 국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성취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자신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나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플러스해서 또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로저스의 이야기인 즉슨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셀프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진짜 나가 아니다, 이 이야기예요. 로저스가 하는 유기체라는 용어는 뭐냐 하면 진짜 나는 셀프가 진짜 나가 아니고 유기체, 영어로는 오게니즘인데 이 유기체가 진짜 나다 하는 거죠. 매 순간순간에 나의 몸의 경험, 그리고 매 순간순간에 나의 마음의 경험, 이것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개념하고 약간의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이제 사람들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사람들 중에서는 이 몸과 마음을 다 합쳐진 존재로서의 나를 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때로는 사람들 중에서는 몸은 진짜 내가 아니고, 몸은 마치 우리의 옷처럼 일시적으로 내가 이게 걸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이건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몸과는 관계없이 순수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또는 정신적인 어떤 것만이 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로저스의 이야기인 즉슨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다 합친 이것이 이제 진짜 나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기존의 심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는 몸의 중요성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변 환경이 건강한 환경이어서 이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허용해주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성장하고 생활을 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유기체의 경험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나라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내 몸이 갑자기 어디가 좀 불편한지 또는 어디가 고통스러운지 또는 내 몸에서 갑자기 어떤 흥분이 올라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그때그때마다 인식하면서, 아, 내 몸이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어떤 실제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들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또는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에 의해서 이게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나의 어떤 이런 것들 중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람들은 상당수의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성을 볼 때 특히나 잘생긴 뭐 이성을 볼 때에는 호기심이 가고 호기심만 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적 흥분이 내 몸에 느껴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이제 억제가 되는 거죠.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성적으로 좀 흥분해서 옆에 사람들이나 누가 들으면 목소리가 좀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본인은 아, 난 지금 성적으로 흥분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불안하고 불편해져서 얼굴 표정도 굳고 몸도 굳어서 남들이 볼 때는 아 지금 긴장했다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데도 본인은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저는 긴장하지 않았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화가 나서 신경질을 팍 내거나 또는 화난 음성으로 말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화가 났다는 걸 못 알아차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이죠. 자기 얼굴이 밝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얼굴이 밝아졌는 거를 얼굴에 열이 확 올라오는 것을 못 느끼는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가 나 자신의 몸의 경험이나 마음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못 알아차리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유기체와 나라는 개념을 놓고 볼 때 이제 로저스의 입장에서는 그럼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이 건강하냐? 건강한 사람은 이 유기체의 경험과 셀프의 경험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일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갑자기 심장이 막 빠르게 뛴다든지 호흡이 거칠어진다든지 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아, 내가 불안해하는구나. 또는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아니면 아 내가 지금 성적으로 흥분했구나 아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졌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잘 알아차리는 이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유기체와 셀프가 가능하면 일치가 많이 되는 사람 우리가 100% 일치는 참 정말 어려운 이야기고 그래도 한 90% 이상 일치한다든지 이렇게 일치가 많이 되는 사람은 우리가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불일치하면 불일치할수록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자신의 몸은 지금 긴장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긴장되어 있다는 걸 모른다든지 또 자기가 지금 흥분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흥분해 있다는 걸 모른다든지 또는 자기 마음이 화가 나 있는데 몸도 화가 나 있고 감정도 화가 나 있는데 자기가 화가 나 있다는 걸 자신이 못 알아차린다든지 이렇게 이제 될 때에는 이 불일치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가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로저스가 생각하는 심리적 건강의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크게 보자면 이제 이 불일치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한쪽 부분이 뭐냐면 유기체는 분명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셀프로 인식하지 못하는 요 부분을 이야기해서 로저스는 부인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내 몸이 지금 막 심장박동이 뛰고 지금 막 호흡이 거칠어지고 안에 막 화가 막 올라오고 하는데 나는 화를 못 느낀다 라고 할 때 이 화가 났지만 내가 화를 못 느끼고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이제 화가 난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부인되고 있는 내 감정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유기체는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 유기체의 경험을 내가 나로서 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유기체는 전혀 그런 반응이 없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아, 나는 지금 이런 걸 느끼고 있어. 나는 지금 이런 상태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것을 우리가 왜곡이라고 하죠. 흔히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타인에게 전혀 저 사람한테 내가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관심이 있는 척. 또 상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상담자들이 이야기 들을 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내 마음은
전혀 갖다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상대방은 지금 막 무지무지하게 자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이때 상담자가 몸도 전혀 나로서는 아무 느낌이 없고, 거기에다가 마음으로도 막 안타깝다라든지 이런 느낌이 실제로는 느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막 안타까워 해야 될 것 같은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난 지금 저 사람 이야기 듣고 난 무척 지금 안타깝다, 이렇게 스스로가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 키울 때 보면, 예를 들어 형제간에 막 싸운다, 서로 미워한다 등등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야지, 뭐 해야지 이러면, 실제로는 내가 동생한테 관심이 없으면서도 난 동생을 좋아해, 난 동생을 이뻐해, 이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애들이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의 나는 그런 감정도 없고 그런 몸의 느낌도 없는데 나한테는 그런 감정이 있다, 그런 어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왜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로저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는 부인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왜곡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상담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 어찌됐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기체의 경험과 셀프의 경험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로저스는 이 진실성이라는 이 용어를 일치성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했죠. 영어로는 congruence라고 하는 것인데요. 진실성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일치성이라고도 하고, 이때 뭐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냐? 유기체와 셀프가 일치해야 된다. 유기체의 경험과 셀프의 경험이 일치해야 된다. 뭐냐면 내 몸과 마음이 그 순간에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이 내 몸과 마음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지금 이런 걸 경험하고 있어,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이게 서로 다를 때, 이때에는 문제가 생긴다, 이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된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상담자가 되는 사람들은, 뭐 상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결국 진실되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거나 어떤 생각이 올라올 때 이게 진짠가? 진짜로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걸 되돌아보는 이제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랬을 때 결국 이 로저스의 개념에 따르자면은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착안점이 뭐냐면 내 몸의 느낌을 봐라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내 몸이,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가, 또는 내 호흡이 지금 어떤가, 내 장이, 속이 혹시 불편한 게 있는가,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할 때에는 내 몸의 반응도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고, 무엇인가 불편하면 내 몸의 반응도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순간에 내 몸에서 올라오는 이 감각들이 편안하고 좋은 느낌인지 아니면 이것이 뭔가 불편한 느낌인지 이것을 내가 잘 관찰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것이 거의 습관화가 되다시피 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플러스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가 여부를 생각을 해보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담자들은 자신이 몸에서 올라오는 이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야 된다. 자신이 몸의 감각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있는, 앉아서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 자체에서도 상담자는 한편으로는 내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리고 내담자의 표정을 살피고 등등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담자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있어야 되고 자신에게서 올라오는 감정을 관찰하고 있어야지 되고, 이런 자기를 관찰하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자기 몸, 자기 몸의 감각을 계속 관찰하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 그래야지만 진실된 자세로 상담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는 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로저스가 말하는 이 진실성이라는 개념은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만이 비로소 상대방에게도 진실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에게 진실해야지 되는데, 그럼 상대방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라고 했을 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상대방에게 솔직해야 된다. 상대방에게 정직해야 된다. 상대방에게 투명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합리화하면 안 된다. 변명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인데 뭐냐면 상담 시간에 상대방에게 내가 반응을 하나 하더라도 감탄사를 하나 내더라도 정말로 내가 느낀 그대로 감탄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해야지 되는 것이고, 좋을 때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해야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진실된 내가 느낀 그대로, 내가 경험한 그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표현해 주는 이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대하는, 그것이 이제 상대방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왕왕 보자면, 이건 뭐 상담 시간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내가 느낀 그대로 말하기보다는 때때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뭐 경우에 따라 아첨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실제로는 반갑지 않은데 막 쫓아가서 반가운 척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는 막 좋지 않은데 너무 막 좋다 감사하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실제로는 상대가 어떤 말을 할 때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좀 막 펑펑 울고 있어도 저 사람 뭐 그만한 일이 우나,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는 전혀 동요가 없는데도 진짜 막 힘들겠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이제 거짓된 반응으로 상대를 대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담실에서 상담자들은 이런 거짓된 반응으로 상대를 대하면 안 된다. 상대를 진실된 반응으로 대해야 된다. 왜? 내가 상대를,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으로서 내가 상대를 진실하게 대할 때만이 상대도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체의 경험과 자기의 경험이 일치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상대방한테 진실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정신분석하고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상대가 나한테 어떤 걸 물어올 때, 선생님, 제가 방금 했는 이야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도 이전에 저 같은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상대가 나한테 물어올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말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로저스는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상담 이론들 중에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상담 이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잘 대비되는 것이 프로이트가 제안한 정신분석 이론인데, 이 정통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뭐를 매우 중요시하느냐 하면 상담자의 신상불명의 법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로저스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로저스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라 상대방한테, 이렇게 하는 데 비해서 그 정통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신상불명의 법칙, 내가 어떤지를 상대방한테 가능하면 알려주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막 너무 기뻐도 기쁜 티를 내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막 마음이 아파도 마음이 아픈 티를 내지 말고 티를 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신상불명의 법칙을 유지해라 라고 하는데, 그럼 왜 정신분석에서는 신상불명의 법칙을 유지하라 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신상불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해라 하는 거죠. 우리가 포커판에서 보면 막 좋은 패가 들어왔든 안 좋은 패가 들어왔든 얼굴 표정의 변화가 없고 태도의 변화가 없고 이런 것이죠. 목소리의 변화가 없고, 그래서 상대방이 저 사람이 지금 좋은 패가를 들고 있는지 안 좋은 패를 들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이 포커페이스를 유지해라 라고 하는 걸 신상불명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상담자는 상담 시간에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태산과 같이 굳건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희로애락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왜 이런 입장이 나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정통 정신분석에서 상담에서 매우 중요시하는 게 전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전이. 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이전에, 과거에, 어린 시절에 또는 뭐 몇 년 전에 또는 몇 달 전에 이전에 하여튼 과거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느꼈던 감정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덮어 씌워서 느끼는, 그러니까 투사해서 느끼는, 요걸 이제 전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자기가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가 상당히 안 좋다. 아버지만 보면 막 무서워한다. 아버지만 보면 화가 올라온다. 이런 사람은 아버지와 비슷한 또래의 또 아버지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느꼈던 감정처럼 무서운 감정이 든다든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한다든지 또는 화가 난다든지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 아버지처럼, 아버지한테 느꼈던 감정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하나는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 화나는 감정 또는 긴장되고 불안한 감정,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전이가 있고, 또 하나는 상대방한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전이가 있겠죠. 과거에 내가 어머니하고 관계가 엄청 좋았는데 또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엄청 좋았는데 지금 저 사람한테서 마치 내 엄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내 아빠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할 때는 상대방한테 대해서 막 좋은 감정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전이가 일어났죠. 그래서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생각하는 어떤 투사,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서울대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다 라고 했을 땐 그 사람이 서울대병원에 근무한다는 것만으로 내 생각에 아, 되게 실력이 있을 것 같고 저 사람한테 내가 치료받거나 하면 내가 나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한테 그걸 덮어 씌우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이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통 정신분석에서는 뭐냐 하면은 일부러 이 전이 감정을 계속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로저스 입장에서 보자면 왜곡된 감정이죠. 전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상담자인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이 나를 자기 아버지처럼 느껴서 또는 자기 엄마처럼 느껴서 나를 막 좋아하기도 하고 나를 막 미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상담 시간에 한 5분, 10분 늦었다 라고 할 때 로저스 시기의 상담자는 로저스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상담 시간에 5분, 10분을 늦었으면 상담에 들어가서 시작할 때 먼저 그걸 다루라는 거죠. 내가 5분, 10분 늦어서 내 마음에 미안하면 미안합니다. 여차저차한 사정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혹시 내가 늦은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하시진 않았나요? 해서 이거를 내가 있는 그대로 왜 늦었는지의 사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이것을 다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통 정신분석에서는 전이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5분 내지 10분 늦었다 하더라도 상담자가 딱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저 상담 시작합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담자가 자기 혼자 막 상상을 하겠죠. 막 그 5분 10분 늦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화를 내는 내담자도 있고 그냥 혼자 속으로 갔다가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상당히 성실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5분 10분 늦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뭐 바빴던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지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그냥 자 상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내담자가 나중에 상담을 쭉 진행하다가 자기가 속에서 이제 막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이제 들어서 속이 상하면 상담자한테 질문하겠죠. 선생님께서 아까 시간에 늦었는데 왜 늦으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상담자 입장에서 아 사실은 이래 늦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때도 설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그냥 되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담자 입장에서는 더 이제
속이 만약에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느껴서 속이 상했던 내담자는 그 선생님께서 늦으신 이유가 뭐죠라고 물었는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뭐죠라고 이렇게 나오면 더 뻔뻔스럽게 느껴지고 이제 속에서 더 화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서 점점 이제 부정적인 감정 쪽으로 전이 감정을 가진 사람은 상담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에 대해서 어느 날인가는 그 화가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선생님은 왜 나를 무시하느냐? 선생님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내가 그런 인간밖에 안 되느냐라고 이제 막 이제 상담자한테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상담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상담자는 한편으로는 전이 감정을 이렇게 증폭을 시켜 놓고 점점 그래서 현실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게 결국은 자기 아버지면 아버지한테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상담실에 앉아서 그 감정을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재경험하게 만드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전이 감정을 잔뜩 증폭을 시켜놓고 어느 날 내담자가 드디어 폭발해서 나온다든지 등등 하면은 그때 돼서 전이 감정을 크게 불러 일으켜놓고 플러스 해석이라고 하는 기법을 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에게 지금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내는 게 본인이 아버지한테 화를 내던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또는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나한테 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되돌려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그래서 이 정통 정신분석에서는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의사들이 하는 수술에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환부가 골마 올랐을 때 칼을 대고 이제 수술을 한다. 그런데 너무 시기가 안 됐는데 해석을 하게 되면은 효과가 없고 등등하기 때문에 적당한 때, 지금이 딱 해석해야 될 때에 가서 해석을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 정신분석에서는 이렇게 신상불명의 법칙, 내지는 상담자의 중립적 태도를 통해서 내담자의 전이감정을 극대화시키고, 그러니까 내담자가 상담자를 왜곡되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상담자를 볼 때마다 왜곡된 감정을, 과거의 감정을, 과거의 다른 사람에게 느꼈던 감정을 여기서 재경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감정이 충분히 올라왔을 때 어느 순간인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다. 이제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데 로저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다. 로저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저스는 그게 아니라 상담자는 어떤 순간에든 본인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야 된다. 진실되게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떠셨어요? 하면은 동의가 되면은 아 동의가 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고 동의가 안 되면 그렇게 말씀하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네요.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때때로 내담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도 과거에 저 같은 이런 경험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어떤 비행을 저질렀다든지 그리고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이런 비행을 저지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온다든지 할 때 상담자 입장에서는 자 아무리 내가 진실 때다 솔직하다라고 하지만 진실 때다 솔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묻는 말에 대해서 100% 다 그냥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뭐냐면 무엇이 더 진실되다는 것이냐면 물을 때 선생님도 저 같은 이런 행동을 했던 적이 있나요? 선생님도 그랬었나요? 라고 물을 때 내가 그 질문이 불편하면 지금 그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불편하네요. 이게 진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그런 비행을 했던 적이 있다 라고 털어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그러니까 아, 지금 그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불편하네요. 그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고 싶지 않네요. 이게 진실된 태도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로저스식의 상담자와 상담을 하게 되면 내담자는 점점 이제 상담의 횟수가 진행이 될수록 상담자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겠다. 그리고 저 사람은 항상 나한테 진실되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서 점점 신뢰가 깊어지는 것이죠. 점점 이제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어떤 이야기든 저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든 내가 수월하게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했는 것이
로저스의 진실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기체의 경험과 셀프의 경험이 일치해야 된다. 내기는 유기체와 셀프가 일치해야 된다. 내기는 내 몸과 마음이 느끼는 것과 내가 나는 이렇게 느낀다 라고 하는 게 일치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진실성의 개념이고, 진실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진실성에서 자신에게 진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진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상대방에게 진실하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드는 것이 이중 구속 메시지이죠. 영어로는 더블 바인드 메시지라고 하는데, 즉 몸이 보내는 신호와 말의 내용이 서로 다른, 불일치하는, 이걸 이제 이중 구속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몸은 보니까 얼굴 표정은 화가 잔뜩 나 있는데, 말로는 아 괜찮다, 이해한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니면 뭐 지금 하고 싶은 말 해봐라,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몸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와 상대방의 말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서로 다를 때, 이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떤 거를 믿어야지 되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조현병, 조울증과 같은 이런 정신질환의 재발에 관한 연구들을 보자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이중 구속 메시지를 많이 보낼 때 자식들이 재발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능하다면 일상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말로 나가는 이것이 서로 불일치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제 좋은 그런 방법이죠.